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로운 텀블러를 사서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혹시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생긴 텀블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스탠리 텀블러인데 이게 요즘 미국에서 엄청 막 바이럴 되면서 엄청 유행이란 말이죠.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엄청 저도 인스타 피드나 유튜브에서 많이 많이 봤었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까지 인기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나오는데 설마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애들이 이걸 한 명씩 다 가지고 다닐까 했는데 진짜로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여자애들이 다 스탠리를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또 이제 막 새로 왔는데 여기 막 예쁜 백인 언니들은 스탠리 막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게 되게 좀막 부러운 거보다는 엄청 신기했단 말이죠. 그냥 문화적으로. 근데 제가 미국에 한 지금 일주일 넘게 있다 보니까 굳이 왜 이렇게 텀블러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장할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텀블러 하나에 왜 이렇게 미쳐 있을까 했는데 굳이 왜 텀블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냥 엄청 건조해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물을 진짜 안 마시는 편인데 여기 오니까 물을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텀블러가 하나 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이런 영상의 하나의 소재로 쓰고 싶어서 저는 스탠리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매했냐? 제가 학교 근처에 마트들을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뭐 타겟이나 뭐 월마트나 뭐 이런 미국의 그래도 큰 마트들을 가봤는데 거기에도 다 스탠리가 없는 거예요. 다 솔드아웃인 거예요. 그래도 딱 하나 발견하긴 했었는데 진짜 딱 달랑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스탠리 막컵 있는 그 진열되어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거 사야지 했다가 아무 데나 그냥 놓고 간 그런 느낌? 그거 딱 하나밖에 못 봤고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고요. 저는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하고 있어서 하루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짠! 이게 색상도 다양하고 이 크기도 다양하고 이게 약간 그 생긴 게좀 다르거든요, 종류별로. 근데 저는 이런 손잡이 있는 스탠리를 구매했고 색상은 이런 뭐였지? 로즈 쿼츠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크기는 저는 좀큰 걸로 주문했고요. 한 30온즈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30온즈?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빨대도 같이 있고 저는 이렇게 빨대 있는 게 좋아서 빨대 있는 걸로 했고요. 이렇게 빨대도 있고 돌려서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진짜 별거 없긴 해요. 그냥 진짜 딱 텀블러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엄청 인기가 많은 거죠. 좀 어이가 없긴 하다. 이렇게 설명서도 있는데 신기하게 여기 한국어도 있어요. 관리 및 사용이라고 적혀 있고.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를 이 학교에서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탠리 사가지고 이렇게 막 나만의 스탠리 이렇게 막 꾸미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그런 릴스 엄청 많은데 막 여기다가 또뭐 달고 막얘뭐 옷도 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 중요한 가격. 가격은 저는 아마존에서 택스 포함 37달러에 구매했고요. 그래서 하나로 한 4만 원 정도에 구매했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저 텀블러 비싼 건데 그 정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가격에 대한 뭐 그런 엄청난 그런 건 없고. 여기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스탠리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좀 사전 조사를 했단 말이죠. 스탠리 안 쓰는 애들한테, 너네는 왜 스탠리 안 샀어? 애들 다 스탠리 쓰는데 너는 안 샀어? 물어보니까 그냥 뭐 가격에 비해 좀 그냥 가격이 너무 좀 터무니가 없어서. 근데 제가 그막 마트 다녀봤잖아요. 그냥 웬만한 텀블러들 다이 정도 합니다. 가격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게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막 제가 다른 텀블러도 있는데 저도 그거 하나에 막 한 $25 주고 구매를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막 큰 가격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만하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완전 간단한 스탠리 리뷰 영상이었고요. 여기서는 막 이게 여기서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로는 제가 사는 여기 지금 로체스터에서도 이걸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운 편이라 저도 아마존에서 구매했고 한국에서도 아마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나요? 제 한국 친구들도 스탠리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 물병과 함께 물 많이 마실게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애들 다 들고 다니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